공산진영과 자유진영이 유엔에서 현상을 변경하지 않겠다라는 의지 속에서 하나가 되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이 연설을 통해서 자신이 현상 유지 세력과 정확하게 같이 한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대신 공산주의 쪽이 아니라 자유주의 쪽에서, 다시 말하면 바이든 그룹 쪽에서 함께 가겠다, 이렇게 천명을 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북한에 대해서도 강경하게 가지는 않겠다는 의미를 같이 포함하고 있죠. 그리고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 살상무기, 인권의 집단적 유린에 대해서 관심은 갖겠다, 하지만 강력한 현상 변경은 시도하지 않겠다, 이렇게 읽어야지 이두 줄이 정확하게 읽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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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여러분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특히 크리스천들은 속으면 안 됩니다. 그때 말하는 자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진정한 의미에서 노예가 해방된 자유가 아닙니다. 지금의 현상을 유지하는 의미에서 자유를 의미합니다. 묘하죠.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이러한 자유와 평화에 대한 위협은 유엔과 국제사회가 그동안 축적해온 보편적 국제 규범 체계를 강력히 지지하고 연대함으로써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이 연설문을 쓴 사람은 유엔 전문가는 틀림없는데요. 보편적 국제 규범 체계를 강력히 지지한다는 말은 좀 무서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유엔을 통해서 실현되는 보편적 국제적 규범 체계가 지금까지는 느슨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유엔이 그 권장하는 기본적인 규범은 관서법입니다. 그리고 유스코겐스라고 하는 그런 국제공법 강행법규 개념도 사실은 관서법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유엔은 각 국가만큼이나 그런 강력한 규범을 갖고 있지는 않다. 유엔이 여러 가지 다자 조약을 통해서 여러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유엔이 지금까지 내놓은 보편적인 규범은 강력한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유엔이 강력한 하나의 규범으로 가겠다라는 것은 조금 위험한 말입니다. 유엔이 세계 정부로서 기능을 더 강화시키겠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 얘기를 할 때는 동시에 고민해야 될 사항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유엔 총회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부분도 좀 다루고 있거든요.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출발점은 우리가 그동안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축적해온 국제 규범 체계와 유엔 시스템을 존중하고 연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유엔 국제 규범 체계와 유엔 시스템은 당연히 존중을 해야 되죠. 하지만 그 자체로 존중한다는 것이 갖고 있는 이중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가령 유엔 기구 중에서 가장 친공산주의적인 기구가 ILO거든요. ILO 세계 노동 기구의 규범 체계를 그대로 지금 우리가 수용하면 우리나라 기업들 다 망합니다. 국제 규범이라는 것은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제시되는 것이지, 현실적으로는 많은 논의를 필요로 합니다. 이대로 간다면 원칙적으로 맞지만 유엔이 세계 정부의 기능을 더 강화시켜야 된다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진정한 자유는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자아를 인간답게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고, 진정한 평화는 단지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인류 공동 번영의 발목을 잡는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고 인류가 더 번영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거부한다는 말과 전쟁이 없는 상태가 단지 평화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충돌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이 연설이 이중적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연설문은 유엔이 갖고 있는 이 이중적인 성격을 알고는 있는 사람인데 직시는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연설문을 쓴 사람이 어떤 종류의 기만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전쟁이 없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안 한다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전쟁이 불가피할 때가 있고, 무엇이 더 중요한가? 어쩌면 심각한 갈등과 반목이 있으면 해소를 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헷갈림이 이제는 해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북한을 놓고 봤을 때 북한에 있는 엄청난 인권 유린, 핵개발 이런 것들은 결국은 제거를 해야 됩니다. 힘에 의한 현상 변경도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 유엔 연설은 소위 말하는 세계 정부를 원하는 다보스 포럼 류의 아젠다와 정확하게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더 많이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 유네스코 등을 통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이제는 더 폭넓은 역할과 책임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팬데믹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협력으로 재정 여건과 기술력이 미흡한 나라의 지원이 더욱 과감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탈탄소라는 지구적 과제를 추진한다. 문재인 정부가 같습니다. 탈탄소, 탄소 중립 이런 것은 윤석열, 문재인 정부의 아젠다와 같고, 세계 정부를 깨하는 바이든을 비롯한 우리가 굉장히 큰 물음표를 제기하고 있는 세력, 다국적 기업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는 다보스 포럼과 같은 그런 세력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녹색 기술의 선도 국가는 신재생 에너지 기술 등을 더 많은 국가들과 공유하도록 노력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원자력 에너지는 얘기하지 않죠? 이 유엔 총회에서 신재생 에너지 기술 이런 것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디지털 심화 시대에 디지털 격차는 국가 간의 양극화를 가중시키기 때문에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디지털 기술 선도 국가는 개도국의 디지털 교육과 기술 전수 투자에 더욱 많은 지원을 해야 하고 유엔은 이를 이끄는 노력을 배가해야만 합니다. 중국을 비롯한 디지털 기술이라는 것이 사실은 독재를 더 강화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문제거리거든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실은 우리나라가 수출하고 있는 무시무시한 선거 부정 도구입니다. 여러분 최근에도 계속 터지고 있는 이 기사 보십시오. 한국산 개표기로 부정선거, 혼란한 키르키 대통령 사임 사태, 그리고 중앙선관위와 AUF 해외 부정선거에도 연루 충격. 요즘에 국제사회에서 한국 개표기만 들어오면 선거 부정이 일어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무시무시합니다.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협을 말해야 되는데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더 심각하게 세계를 통제하는 측면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이 연설문은 기본적으로 전제를 배반하고 있습니다. 전제는 자유의 확산인데 정말 지금 전 세계에서 국가가 점유하고 있고 전유하고 있는 이 디지털 기술이 과연 자유의 확산에 기여합니까? 자유선거 확산에 기여합니까? 중국의 디지털 기술이 자유선거의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까? 더 많은 통제에 기여하고 있죠. 화장실에서 몇 센치 정도의 휴지를 쓰는지도 전부 다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면을 모두 다 이렇게 인식을 해서 사람들의 동선이 다 체크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자유의 확산인가요? 이것은 전혀 철학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바로 이 연설문에는 바로 이런 걱정거리를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걱정이 됩니다. 왜 탈탄소가 나오며 왜 신재생 에너지가 나오며 그리고 국가 간의 양극화를 디지털 심화로 좁히겠다. 독재와 권위주의가 있는 국가에 디지털이 들어가면 더 무시무시한 결과를 가져올 텐데요. 의료 ODA에 관한 의료 지원에 관한 것은 어느 정도 상당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를 빙자해서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의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ACT-A 이니셔티브라는 것은 코로나19 대응 장비에 대한 접근성 가속화 체제라는 국제적인 새로운 시스템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에서 어떤 종류의 걱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연구 개발을 기본적으로 긍정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막대한 돈이 지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바로 여기에 어마어마한 돈을 약속을 했고 유엔 연설에서 위기 자유 연대로 해결 액트 A의 3억 불 지금 액수로는 5천억입니다. 어마한 액수를 지금 공약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이런 공약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글로벌 이슈에 들어가는 것은 좋은데 지금 한국 사람들의 세금이 과연 검토 없이 세계 정부 기능에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걱정은 조금 되지 않습니까? 저는 무작정 비판할 생각은 아닌데요. 걱정은 조금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글로벌 위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유엔 시스템과 보편적인 국제 규범 체계가 과연 유용한 것인지에 관하여 지금 시험대에 올라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이 위기는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확고한 연대의 정신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엔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고 유엔 시스템 내에서 백신이라든지 아니면은 치료제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디지털 정부 아니면은 탈탄소 이런 것이 정말 자유의 확산에 도움이 되는 건 맞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라고 말했죠. 트럼프의 기후 협약 탈퇴 대신 사과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고개 숙였죠. 바이든 대통령이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미국이 전임 행정부 때 파리 협약에서 탈퇴해서 우리 모두를 약간 어려운 처지에 밀어넣은 것에 대해 내가 사과해야만 한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사과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협약, 트럼프 이니셔티브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을 했는데요. 기후 문제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나. 기후 문제는 훨씬 더 자연에서 비롯된 지구의 자연적인 운명에서 비롯된 것일 가능성은 없습니까? 저는 이 기후 변화 이것을 인위적인 아젠다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확실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유엔 총회 연설은
바이든 파지 트럼프 파가 아닌 것은 일단 확실하고요. 우리가 늘 걱정하는 이 기후로 돈 버는 세력들, 다국적 기업들, 뭐 전기차 아젠다라든지 이니셔티브 이런 거 포함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깊이 논의하지 않고 수용하는 것 깊이 걱정합니다. 그리고 백신 개발이라든지 치료제 개발에 우리 세금을 엄청나게 내놓을 때 깊은 논의 안 하는 것을 허용하고 싶지 않은데 얼렁뚱땅 제가 보기에 국제사회를 더 심각하게 권위주의와 통제하는 그 세력 속으로 몰아넣는 그런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때 자유가 진정한 자유일까요? 돌이켜보면 유엔이 창립된 직후 세계 평화를 위한 첫 번째 의미 있는 미션은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하고 유엔군을 파견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한 것이었습니다. 유엔의 노력 덕분에 대한민국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세계 시민의 자유 수호와 확대 그리고 평화와 번영을 위해 유엔과 함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번 그 윤석열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은 일단 한반도 내에 있는 공산주의 세력에 대해서는 한 대를 친 게 맞습니다. 우리가 한반도에서 유일 합법 정부다라고 말한 것 이것은 아주 의미 있는 일격입니다. 유엔이 창설되고 나서 한 번도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군대를 제대로 파견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수호한 적도 없고요. 르완다에서 100만이 죽어나갈 때도 아무것도 못했고 발칸반도에서 엄청난 인권유린이 일어났을 때도 뭐 막아내지 못했죠. 그리고 북한에서 수백만이 인도적 위기에 죽어가고 있을 때도 잘 개입을 못했어요. 유엔은 주로 뒷북을 치거나 아니면 엄청난 돈을 끌어모아서 50% 이상을 모두 유엔 운영비로 쓰고 있거든요. 유엔은 덩치만 크고 비용이 많이 드는 공룡과 같은 존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을 통해서 뭔가 해보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연설은 유엔이 갖고 있는 이중성을 직시하지 않는다. 알고 있는데 직시하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창설 당시는 이 세상에 이상주의를 실현하고 사랑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합니다. 소련을 어느 정도 이렇게 붙잡아 놓고 현상 유지를 해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엄청난 군비 경쟁을 하고 또 냉전의 한가운데에 들어갔죠. 그렇지만 유엔은 쓸모가 없어 보이지만 쓸모가 있는 파워리스 파워라고 부르거든요. 권력이 없는 권력, 쓸모 없지만 쓸모 있는 그런 시스템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이 연설을 통해서 유엔이 갖고 있는 이중성을 아주 독특하게 보여줬어요. 근데 이 유엔이 창설된 이후에 실제로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가 대한민국이다 라고 인정해 준 것과 United Nations Command라고 하는 UN사, UN사령부를 창설해서 6.25전쟁에서 우리를 구해 준 것은 대사건이죠. 그 이후에 UN이 이렇게까지 중요한 일을 한 것을 제가 보지 못했어요. 주로 뒷북을 치는 것, 그리고 주로 춤추는 외교라고 하는 것처럼 모여서 멋지게 있어 보이게 파티하는 것?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대로 된 인권 위기,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을 못 봤어요. 참 신비한 일이 아직도 유엔이 1948년에 우리에게 해준 선물, 자유의 나라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는 유일 합법 정부라고 승인한 것을 깨지 못했고 1950년 7월에 만들어진 United Nations Command, UN 사령부가 지금도 한반도에 있어요. 너무 신비하죠. 공산주의 국가들이 나중에 이 유엔 사령부를 없애보려고 애를 썼는데도 없어지지가 않아요. 왜? 한 번 만들면 없앨 수가 없어요. 미국이 반대하면. 사실은 유엔이 아니라 엄격하게 말하면 한반도의 유일 합법 정부를 승인해 준 것은 맥아더의 미국이죠. 6.25전쟁 때 유엔 사령부를 만들어준 것도 맥아더의 미국이죠. 결국은 미국이죠. 유엔이 아니죠. 유엔의 깃발을 들고 있었고 유엔의 깃발을 들고 살짝 위장을 했지만 미국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길이었어요. 유엔에 바로 이런 손길이 있습니다. 지금도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유엔이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유엔 총회 연설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유엔 이 측면을 묘하게 다 적시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속으로 들어가면 이런 하나님과 함께 하고 천부 인권의 세계 유엔 총회에서 1948년 12월 10일에 선포했던 천부 인권의 하나님의 세계와 척을 지는 사람들, 글로벌 딥스, 공산주의자들의 어젠다를 다 갖고 와서 다 긍정하고 있어요. 아, 너무 이중적이죠. 유엔은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이중적입니다. 1945년 2차 대전을 청산하면서 만들어질 때 유엔은 분명히 이상적이었고 천부 인권을 선언했어요. 사랑의 세계였어요. 근데 이 사랑의 세계가 결국은 현재는 다 굳어졌어요. 견고한 진이 됐어요. 바빌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유엔을 적으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제 얘기가 수긍이 됩니까? 저는 더 이상 이 세계에서 억눌린 자에게 해방을 주고 가난한 자에게 먹지 못하는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그런 유엔이 아니면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의 가짜 이상주의 탈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성결혼을 옹호하고요. 기아를 사실상 조장하고요. 엄청난 다국적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고요. 기후협약을 그 아젠다를 통해서 엄청난 새로운 기술, 새로운 자본을 빨아들이고 있고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저는 어느 정도는 지금 유엔이 다국적 기업의 소나기에 놀아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유엔이 본질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1948년에 한반도의 유일 합법 정부는 자유의 나라 대한민국이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유엔 사령부를 창설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 바로 그 맥아더 장군의 유엔. 그 유엔이 지금 사라지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서 옛 유엔, 자유를 선포했던 세계의 인권선언, 48년 11월 10일의 유엔, 45년 창설 당시의 유엔을 우리에게 환기시켰지만 그 속내는 다국적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아주 이중적인 스탠스다. 그럼 제가 과하게 해석한 겁니까?